야, 일어나! 늦겠어! 이 자식이 받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일 생각인 건가? 좋아, 그렇다면 결투다! 받아라! 정확히 5분 주겠다. 옷 갈아입고 당장 내려와. 학교도 줘. 젠장, 오늘도 당하다니. 역시 내 된장찌개는 일품이야. 저 가요. 늦었어요. 아이, 밥 먹고 가지. 에이, 늦었어요. 갔다 와서 먹을게요. 자식, 많이 컸단 말이지. 늦었다. 출근해야 돼. 이렇게 늦었어. 아이고. 일요일. 일요일이라니. 오늘이 일요일이라니. 이 영감탱이 가만 안 두겠어. 이거 오늘 환타거리 하겠는데. 아, 오늘 거는 오래 갈 것 같다. 나의 황금 같은 일요일을, 나의 황금 같은 일요일을 이렇게 학교를 가다니. 하지마, 잘못했어. 야, 돈 얼마 있어? 어? 돈 내라, 짜샤, 돈. 없어, 진짜 없어, 없어, 때리지 마. 야, 이거 말을 해서 안 되겠네. 야, 밟아. 아따, 이놈 새끼가 21세기 돈 갖고 다니는 새끼가.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 사업은 잘 되고. 그게 오늘은 300 정도 삥 뜯었습니다. 오, 300만원 대단하고. 아이, 그게 300원이요. 300원. 자식들, 300원. 무슨 유천생 삥 뜯는 것도 아니고 300원이 뭐야, 300원이. 그게 요즘 경제가 금리가 오르고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저희 양아치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해볼 생각이에요. 이런 멍청한 것들, 누가 우리한테 지원금을 줘? 죽인! 제대로 하란 말이야, 제대로! 잘 봐, 내가 삥의 정석을 보여주지. 오! 일요일에 교복 입은 범생인가 보고 전설이 딱 좋겠어. 야, 너 거기! 나? 나 불렀니? 그래, 너 말이야. 잘 걸렸다. 내 녀석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식, 감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 그게 내가 화가 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잘 들어. 너희 자식 돈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럼이야. 가만한 또 이놈의 영감탱이.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해. 좋아, 내 녀석을 묵사발로 만들어주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군. 이 노인네, 감히 평화로운 주말에 나를 깨워. 사기다. 저 도핀. 저 녀석 고수야. 나 맞다. 뭐라고 했지 너? 넌 참 운이 좋아. 그냥 가라. 오늘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보내주마. 그래, 고마워. 내가 오늘 누구 하나 족쳐야 되거든. 그래, 어서 가봐라. 아이, 형님 왜 그냥 보내주세요? 배가 부른 사자는 함부로 먹잇감을 잡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에게 오늘 액션만 취한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형님은 자상하십니다. 저 녀석 같은 학교고 냅뒀다가 나한테 피해를 줄게 확실해. 좋아. 그럼 그 방법을 써보지. 넌 운이 없는 아이야. 피곤해. 어제 못 자서 더 피곤한 것 같아. 내일이. 내가 영철이니? 끝나고 잠깐 과학실에서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지금만 하면 안 되냐? 뭔데? 꼭 봐. 끝나고 얘기할게. 조용히 안 해. 안 그러면 너 입속에 내 실험용지 한 마리씩 입에다 넣어주마. 저 미친 과학선생, 저 또 시작해 저거. 자, 오늘 시간은 독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알아보는 거다. 아이, 형님 진짜 이렇게 하면 악령이 나타나나요? 그래, 이렇게 하면 나타나서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군.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녀석은? 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여기로 오기로 했습니다. 좋아, 10분 남았군. 시작한다. 아군이 형님, 이거 불안한데요. 왠지 소름이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 녀석 겁만 줄 거야. 유튜브에서 그랬어, 유튜브에서.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자, 주문을 외워야 돼. 악녀와 나타나라. 악녀와 나타나라. 악녀와 나타나라. 좋아, 진짜였어, 유튜브. 와, 그래, 내 손을 틀어줘라. 내 손은... 프라이언인지 구라이언인지 밤에 왜 보자는 거야? 죽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살려줘, 살려줘. 무서워.
죽기 싫어. 잘못했어. 살려줘. 내 팔, 내 팔. 살려줘. 그 죽기 싫어. 그만해. 잘못했어. 살려줘. 살려줘. 애가 좀 빈혈이 심해서 원... 아닙니다. 제가 잘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그만.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몰라서 묻나. 내 아들이 이 학교 다니지 않나. 식겸과. 아, 네. 과학실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어. 자기,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에이, 저도 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 영철이를 불렀는데 그때 이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실수를 한 거야? 설마 이 녀석 우리 작전을 눈치채고 마취제로 우리를 기절시키게 틀림없어. 그리고 우리를 아주 가지고 놀았겠지. 받으라. 우리를 농락해 용서받다 이 녀석. 버릇을 단단히 고치려고. 죽었어 이 자식 진짜. 에휴, 멍청한 녀석들. 너희 영철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뼈도 못 추렸을 거다. 서두르자. 깨어날 거야. 알았어. 불쌍한 녀석. 조금만 참아. 너도 곧 다 알게 될 거야. 보고해라. 악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가? 아니요. 옥강에 영철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육대신께서는 아무 말 없으신 건가? 그게 요즘 세상에 적응하시느라. 또 큰일이군. 통제가 안 돼서 걱정이야. 마셔 마시자고. 아이, 부산에 이렇게 드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 그게 말고. 아이, 걱정 마, 걱정 마. 아들이 데려오기로 했어. 오, 아들아, 여기다, 여기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 얼마 또 드신 거예요? 얼마 안 마셨어, 얼마. 뭘 얼마 드셨다고 저렇게 많이 먹는데. 한 병만 더 마시자고, 한 병만.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아니 아니 괜찮아. 인간 세상에서 술을 아주 기분 좋게 해. 한 병만 더 먹자고. 인간 세상 취했네 진짜. 아이고. 취하긴 아들 누가 취해. 한 병만 딱 마시자고. 너 이 녀석, 내가 그러려고 널 살린 게 아니다. 그냥 가자. 알겠습니다. 야, 우리 부장님 아들이랑 끔찍하고 저리 좋을까. 너 이 녀석 적당히 주매라 적당히. 알겠습니다. 갑시다 가시오. 나머지 간다. 술값을 계산했어. 차, 아들 없는 우리는 먼지야. 부럽다 부러워. 자자, 우리는 한잔 더 하자고. 너 말이 네네.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반항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성질을 건드려? 제가 언제 성질을 거들었다. 벌써 18년이 지났다.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 움직였다는 건 날 찾았다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요, 뭐가 어째서요? 영철 몸 안에 박해의 신이 부활하려면 아직 1년 더 남았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 그런데 내 놈, 신이 난 녀석이 나를 보호하지 못할 망정 이리 설치고 다니다니. 아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게 더 부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적당히 좀 하면. 이 자식이 어느 한자이라고 대들어. 제가 그랬죠. 옥강님께서도 남의 몸에 한번 들어와야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게 다 제 촉이 서서 그런 겁니다, 제 촉이. 그러니 적당히 하시고 공부만 하시죠. 공부가 공부하는 게 뭐야 뒤에서. 저는
쳐 죽일 놈 내가 미쳤다고 천여성을 살렸을 거. 아유 후회돼. 부탁이 있다, 친구. 뭔가? 파괴의 신이 부활할 때까지 나를 지켜줘라. 그 녀석이 움직일 거다. 역시 나 녀석 준비하고 있었다구나. 영철의 몸속에 들어가 있으마. 부탁하마. 나 알지? 내일은 가족 모임이다. 잘 준비하고. 알았다고요. 아, 인간이 돼서도 이리 간섭을 받으니 내 별자가. 뭐라고? 알, 딱 한 잔만. 한 잔만 더 주죠, 네? 알았다. 딱 한 잔이다. 대신 집에서 해. 역시 우리 아들 최고. 아빠, 할머니 오셨어요. 일어나요, 빨리. 할머니? 네, 고모랑 오셨어요. 빨리 일어나요. 이게 집이 개판이구만. 이게 뭐니 후레비처럼. 아, 오셨어요. 자, 이번에 담근 김치야 내 좋아하는 LA갑이다. 할머니 감사해요. 역시 우리 할머니가 짱. 저요 숨도. 오, 삼촌도 오셨어요. 영철 오랜만이야. 어서오세요. 보면 볼수록 우리 할아버지는 잘생긴 것 같아. 그치 아빠? 꼭 그렇지는 않단다.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니 아니 잘 몰라서 그렇지. 안 좋아. 맞아. 자, 오랜만에 가족들도 모였으니까 한잔 해야지. 자, 한잔 하자고. 마셔. 잠깐 밖에 좀 갔다 와야겠다. 술을 너무 마셨더니 환기 좀 해야겠어. 저도 같이 가요 삼촌. 아니야.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는 거야. 아, 담배요? 알겠어요. 자, 내기하지. 이 담배가 꺼질 때까지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내일 아침 설거지. 오케이, 콜. 흑화 그림자 분신술. 처음부터 세게 나겠다는 거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처리해야지. 시끄러워. 빨리 들어와라. 알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무서워 주연님한테. 드디어 찾았어. 어이 브라더, 요즘 실적이 별로야. 오늘 먼지 좀 털어볼까? 에이, 미안해. 시국이 시국이야 그런지 요즘 애들이 돈들이 없나봐. 이거 정신 싹다 빠져. 오늘 좀 반짝이 시간 맞아.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이야? 형님, 아무래도 애들 돈들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찾았어. 그럼 새로운 우물을 파야지. 너 왜 그러는데? 몰라서물어? 넌 말이야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마치 전생의 원수처럼 말이야. 어이 건방진 2학년, 넌 내가 누군지 알지? 지난번 일요일날 본 녀석이잖아. 말이 짧네. 3학년인 나한테 역시 건방진 녀석은. 형님 기절한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깨워야지. 야 일어나. 야 여기 내 집이야 인마. 일어나 인마. 야 어이 빨갱이, 드디어 18년 만에 찾았어. 혹시나 했는데 넌 여전히 쓰레기구나. 뭐? 나보고 빨갱이? 야, 요즘 개념에 물 말아먹은 녀석이 다 있네. 형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밟아 이 자식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뭐야 단숨에 들지 않다니. 저 도대체 누구야? 떠난 녀석 여전히 양아치 짓을 하고 있구나. 뭐야 내 녀석 날 아는 건가? 알지. 너무나도 잘 알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우린 말이야 정말 끈끈함으로 뭉쳤었어. 너와 나 진짜 대단했지. 내 녀석들이 나한테 했던 짓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 이날을 기다렸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어. 잠깐 뭐지? 저 밀려온 주마분은
잘못했다가 죽겠어. 어? 저 뭐야? 어? 에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자식. 어? 저기 놓쳐버렸어. 인스턴트 어딨어? 나타나라.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18년 동안 돌아다녔어. 어, 불쌍한 영철, 어쩌다가 이렇게. 어? 어? 뭐야 영철, 괜찮은 거야? 어? 저 박해신이 왜 영철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영철 정신 차려, 영철 어서 정신 차려. 시작해. 잘 지냈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냐? 항상 영철 주변을 감시하는 명을 받았지. 어제 제사 때 내 녀석이 주변에 맴도는 것쯤이야 충분히 감지했다. 에, 근데 너도 살아난 거냐? 당연하지. 나의 명석간두뇌를 옷 깎여서 놓치실 리가 없지 않나. 농담은 이따 해라. 나타났다. 모두 대열을 정비해라. 이거 싱겁게 끝이 났군. 역시 나의 명석한 두뇌 덕분이야. 멈춰라 디다. 내 녀석 강해졌구나.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야 저 자식, 저 눈빛 저거 기분 나쁘게. 어서 길을 찾아, 우리 다치겠다. 조금씩 기운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육대신의 말대로 힘이 점점 커지는구나. 뭐야 이 자식, 기분 나쁘게 쳐먹고 있어. 이제 내 차례야. 맞아. 멈춰. 그러다 죽어. 그만해. 그만해라. 그러다 죽어. 찾았군. 언제까지 따라올 거냐, 쥐새끼 같은 녀석아. 새로운 육체가 필요했는데 마침 잘 되었고. 자, 가서 녀석의 육체를 가져와라. 불쌍한 인간 녀석, 우리를 탓하지 마라. 내 녀석이 자초한 것이다. 걸렸구나. 자, 어서 육체를 가져와라. 오늘도 한 건 했어. 아수라님이 무척 좋아하실 거야. 이거 너는 누구야? 쓰레기한테 내 모습을 보여줄 순 없지. 내가 수술 당할 것 같으냐? 못할 것이다. 레벨 12 녀석을 소환했군. 역시 잘 지켜봤어. 건방 떨지 마라. 내가 쉽게 당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야? 몰랐습니다. 너희 주군이나 불리는 아수라 녀석, 그 녀석을 잡으러 왔다. 접근 성공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우리 차례다. 아직이냐? 아직도 옥황을 못 찾았느냐? 네, 아직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옥황이 녀석, 잘 두수마 지내는군. 그보다 죽은이야. 심상치 않은 낌새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저희 수하들이 100명 가까이 사라졌다는 보고입니다. 그 녀석들 소행이냐? 네, 6명의 암살부대라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쪽에서도 반격을 해야지.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내 녀석 지지. 얼마든지 그 장난 받아주면
그리고 찾아내 하나씩 하나씩 고통스럽게 죽여주면 오칸. 고생했다. 아닙니다. 상황은 6대에게 들었다. 거의 접근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나서지 말거라. 바짝 독이 올랐을 것이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행방을 흘렸습니다. 좋아. 아마 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찾는다. 얼마 안 남았다. 앞으로 영철이 파괴신의 힘을 컨트롤할 때까지 너희들의 목소리 들렸다. 알겠습니다. 너의 첫 번째 카드 사탄이겠지.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아니거든. 얼마든지 환영해주마. 아수라, 네가 그립구나. 도대체 어떤 녀석이었을까? 우리 대설 한 번에 날려버리다니 자존심에 금이 갔어. 그땐 너무 방심해서 그렇지 다시 만나면 뼈를 부러뜨릴 거야. 그래, 다들 모였나? 네, 네 형님. 영철, 그 녀석 불렀어? 네, 형님 불렀습니다. 그 녀석 강냉이를 털면 돼. 그럼 그때 그 녀석도 잡을 수 있어. 아니 왜 또 불러? 나도 너희들한테 맞을 만큼 맞았잖아. 그만하자. 아니지 아니지, 아직 덜 맞았어. 그때 그 녀석 누구야? 난 너희들한테 맞아서 기절했었잖아. 몰라 나도.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군. 야 밟아. 하지마. 그럼 맞아봐. 밟 거야. 아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뭐야, 가던 길 가라. 괜히 병원 신세 지기 전에. 에휴, 어쩌다 영철이 이 지경까지. 에휴, 옥한께서도 너무하시는군. 정신 못 차려? 쟨 인간이야. 함부로 그 이름 답지 마. 금지하는 거 몰라? 에이, 불쌍해. 그렇지, 저런 녀석한테 떨리니까. 내 녀석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설치시는 거냐? 잊지 마, 윤순. 그분께서 절대로 나대지 말라고 했어. 알아, 알아. 그냥 아군 녀석만 족치게. 저 녀석도 환생해서 예전 기억을 몰라. 그냥 가자. 에휴, 알았어. 너희 자식들 나를 무시해. 용서 못해. 어때, 죽을 만큼 아프지? 큰일이다. 아그니 전소 환생에도 멍청한 건 똑같군. 첫 번째 원칙,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잘 알고 있지? 너 뭐라는 거야? 형님, 형님의 펀치에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역시 강해지고 있는 건가? 어리석은 아그니 녀석, 넌 말이야 환생하지 말았어야 했어. 뭐야 이게 공중 떠서. 오, 형님이 하늘 나십니다. 경쟁 올리신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넌 좀 맞고 기억을 지워주마. 에이 뭐야 저 녀석들 귀신인가 봐. 안돼, 너희들 기억을 다 지워야 돼. 여기서 못 가. 버라리나 이 뚝대가 공격. 난 몰라. 너희들 정강대가 미드나시를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래야, 부탁해. 전사님께서 호출이야. 가자. 여긴가? 이곳에서 숨어 지내는 건가, 오칸? 저런 미친놈이 길 한번 팔아서 뒤지려고.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환장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희 같은 종족들은 벌레만도 못. 뭐야 저거. 저래서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도망가야. 살인자 쏴도 좋다. 뭐야, 초반에도 그때 없어. 역시 미개한 종족들. 죽어라 벌레들아. 어떠냐 인간들아, 두렵지? 드디어 찾았군. 너 혼자냐? 다행으로 생각해, 나 혼자라서. 아쉽지만 우선 너 하나부터라도. 레벨 5 정도 되겠군. 안타깝지만 나한텐 안 돼. 너 따위가 나를 평가한다고? 하찮은 미개한 종족이. 평가라. 그래, 내가 사과하지.
당연하지. 내 녀석 대가 나를 평가하다니. 아니,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다. 이 자식 빠르다. 누구냐, 내 녀석은? 나. 너는... 칠대신이다. 이럴 수가. 암살 때문에 시기였다니. 오랫동안 찾았다. 지금부터 같이 가줘야겠다. 이 녀석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냐? 명한다. 그 녀석을 생포한다. 어림없는 소리.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으냐? 어디 보여줄까? 이런 지기. 이제 다음 작전이다. 주은이야, 또 암살되게 당했다는 보고입니다. 분명 옥강의 사자들이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 옥강.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성의를 보여주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너한테 전해주면 옥강. 죽인 녀석이고 예상했다. 죽이는 녀석이다. 깨어나면 다시 시작한다. 알았어. 멍청한 녀석들, 내가 그리 순수히 풀 것 같은가? 허술한 녀석들, 좋아. 작전대로 움직인다. 좋아, 시작한다. 18년 만이군, 명치야. 내 녀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라운드다. 결기. 이제 거의 다 되었네. 내 녀석 힘은 어디까지인 거냐, 영차. 영대신의 파괴의 신을 벌써 넘어섰어. 지금이라도 손색이 없겠어. 너도 강해졌겠지. 하지만 우리도 지지 않을 것이다. 응, 이 기는 이거 생각보다 빨리 선물을 보내는군. 듣거라. 네, 말씀하십시오. 생각보다 빠르게 녀석이 나타났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아수라, 내 녀석 독이 바짝 올랐구나. 그래, 선물 잘 받겠다. 한술. 녀석은 이런 걸렸군. 이 녀석들 설마 일부러. 빙고. 너 혼자냐? 솔로야. 다행이고 너만 죽이면 됐어. 죽여? 나? 어디 한번 해봐. 심각한. 어서 녀석이 아지트를 알려야 해. 죽은께서 좋아하실 거야. 아니, 내 녀석. 어떡하나, 그 모습 못 볼 것 같은데. 이 자식 건방 떨지 마라. 넌 내 믿지야? 있지. 네 공격은 안 통한다. 멍청한 녀석, 잘도 떠드는군. 확실하게 죽여주매. 암살 대소속 발이라고 한다. 반가웠다. 녀석들의 루트를 알아냈습니다. 고생했다. 찾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찾았고. 시작해라. 이젠 녀석들이 게이트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위치가 파악된다. 이제 키는 우리한테 있어. 고생했다. 아, 너 어디 가냐? 그 녀석이 나타났다면서요. 제가 처리해야죠. 웃기지 마. 18년 전 약속된 싸움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이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준비했던 걸 너도 알지 않느냐?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가서 돈이나 벌어. 아니,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딴 걸 마음대로 정합니까? 아니, 그걸 왜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와, 킹받네. 이제 개무시하겠다 이건가?
무슨 개똥 같은 자존심이냐. 내 녀석이 노출될까봐 미리 손을 써준 거지. 상사에 배려지 않느냐. 상사에 배려. 너는 말이야 참. 배려? 배려는 개뿔. 얻어먹으면 살고 있는 주제에 배려는 무슨 배려야. 개뿔? 뭐? 얻어먹어? 살고 있는 주제에? 이 녀석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상황, 이 설정 가만히 보면 제일 편한 건 옥황이셨습니까? 또 무슨 억지냐. 억지? 똑똑히 알려드리자. 흑환, 변호사, 브라이트, 과학자, 천사, 근속, 저는 부자, 눈코트 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악기들 물리치려고 옥황께서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척만 하면 되는 설정,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아, 그게 내 탓이냐? 이 모든 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냐? 회의, 몰라 이 새끼야. 회의는 개뿔.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정리하는데 그게 회의입니까? 그래 좋아.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살든 한번 해보자. 짱마당이 엮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너 오늘부터 과외 선생이다. 내 녀석 성적이 떨어져서 말이야. 아빠가 특별히 모셨단다. 하루에 2시간씩 빡세게 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영철이구나. 잘 부탁한다. 나 이 자식 상의도 없이. 아 미안. 상의도 없이 아빠 혼자 이런 결정을 해서. 하지만 말이야 회의를 했단다 혼자서. 대학 가야지 아들아 대학. 나 이 자식 그만 안 두겠어. 살려줘. 도망가자. 지금 외계 생명체가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 오랜만에 몸푸니까 날아갈 것 같군. 어딨냐 영철. 네 친구가 찾아왔다. 내 녀석들은 뭐냐. 이 같은 녀석 진짜 웬만이야. 나를 아느냐. 내 녀석은 기억났어. 멍청한 급발진 녀석. 지금부터 널 제거한다. 제거? 웃기는군. 이 자식 어느 순간에 빗나갔군. 나 모이야. 그때 내가 아니다. 정말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은 암살대 소속 가입. 암살대 소속 마녀라 불러줘. 녀석들 인간 주제 시끄럽다. 받아라. 내 녀석이 당한 것도 아직도 잊지 않는다. 이날 위해서 18년을 기다렸지. 설마 내 녀석. 이제 기억나나 보네. 내가 찾던 그 꼬마 마녀 나야. 자 그럼 인사는 끝. 너의 모드님 영철 오빠한테 전수한다. 잠깐 안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순 없어. 기다려. 성공입니다. 좋았어. 이제부터다 아수라. 사탄이 당하다니. 옥황이 자식 함정을 파두었군.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부하는 필요 없다. 나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너희들이 직접 가라. 망토 녀석부터 잡아라. 네 알겠습니다. 사탄을 잃은 건 큰 실수지만 이젠 내 녀석의 배를 알았어. 옥황 기다려라. 내 몸도 자유로워질 날이 머지않았다. 어떤가? 사탄을 봉인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을 위해 모든 걸 바쳤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제 녀석들도 복수하러 오겠지. 아트록스와 녀석을 보냈으니 곧 정보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영철 경계를 더 보완해라. 네 일러두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 왔는가? 지금 칠까? 아니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라는 명이다. 나한테 명은 안 통해. 모든 게 달려있다. 조금만 참아라. 제게 저 녀석들은 꼭 내가 처리하고 싶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저 녀석들 급했나 보군. 직접 나선가 보니. 보고합니다. 녀석들이 출연했습니다. 알았다. 어서 육대신에게 전달해라. 그게 어제 사고를 치셔서. 아, 관심 대상이야 정말.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조폭 12명을 그리 만들었으니 우리 쪽에선 좋은 일인데 아마도 몇 년을 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아니, 어떤 일로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면목이 없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게 데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상부에 보고는 해야 되는데. 청장, 날쇠. 네, 손님, 어쩐 일로? 우리 아들이 말이야, 사고 좀 쳤지 뭔가. 네네, 그럴 수도 있죠. 검찰서장한테는 이야기 해놨고 이제 자네인데 자네도 말이야 승진해야지. 정치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바꿔들 달라는군요. 나, 네, 전화 바꿨습니다. 이놈의 씨들아, 그분이 누군지 알아? 어서 빨리 내버려드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게. 아참, 작은 선물일세. 이거 대박. 이제 우리 부자다. 아니, 어쩌시려고 계속 사고만 치시는지. 뭐랄까. 그동안 복수랄까. 재밌잖아.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는 거지. 옥한께서 엄청 노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노리는 거야. 자네도 알지. 전에 말이야. 자, 육대여 모든 악기를 물리치거라. 네, 저희 병력들은. 너 혼자야. 요즘 인건비가 부족해서 말이야. 네? 저 혼자 쟤네들이요. 그럼 내가 하리? 네가 해야지. 아니, 저희 군부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그게 내가 이제 김이한테 잘 보려고 집 하나 선물해 주게. 지금 집 짓고 있어. 집 짓고 있다고. 집 짓고 조심히 날라야 돼 그거. 벌써 시간이. 야, 그래 잘하고 저기 보자. 지혈은 써주길 너 있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릎이 시려. 아니, 그런 걸로 아직까지 꿈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아? 드디어 휴가고 온 자식들과 옥간 소약하고. 간만에 아빠 노릇 좀 해보자. 육대요. 네네, 휴가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그만. 네, 그게 말이다. 휴가 다음에 가렴. 다음에. 뭐라고? 내가 몸살에 걸려서 한 주만 쉬게. 그럼 저는. 내가 할 바 아니지. 잘부터 가네. 그렇게 사라졌지. 기비와 함께 하와이로. 그땐 난 모든 걸 잃었어. 애 엄마한테도 자식들도. 드디어 복수할 날이 온 거야. 아니, 잠깐 쳐주길. 하지만 모든 게 역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바 아니지. 옥황이 알아서 하겠지. 어? 설마 눈치챈 건가? 잘 됐고. 얘들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이, 큰일 납니다. 밝혀지면 위험합니다. 그걸 노리는 거다. 옥황 내 계획대로 두개 할 것 같으냐. 디디를 부탁한다. 암살 때 아트록스다. 암살 때 악의 영찰이다. 오래간만이고. 배신자 녀석들, 이번에는 아수라한테 붙었냐. 본성이 그러면 어떡해. 한번 배신한 녀석들은 또 배신하거든. 사탄을 죽였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면 나도 눈에 가시였거든. 우린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둘 어떻게 우린 줄 알았던 거냐. 그걸 이야기해주면 재미없지 않아.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치, 그것도 아주 깊숙하게 말이야. 간다. 좋은 정보. 조실류가 강의 접근 내 녀석. 18년이다. 그동안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지. 이날을 위해서. 소란스럽게들 싸우는군. 자, 나는 한 번에 끝내주마. 간다. 여기는? 뭐, 잘 잤는가? 다 내 녀석 짓이. 그래, 앞으로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 죽은 건가? 아니, 영철 몸속에 흡수가 된 거지. 영철의 비피처를 위해 이제부터 널 사용하게. 어림없는 소리. 내가 순순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지.
그래서 말이야, 준비한 게 있어. 지금 영철의 차이군. 그렇지, 승재 고약한 녀석이지. 벌써부터 설레는군. 내 녀석을 잡을 생각이. 잠깐, 아직 이야기 안 끝났다. 채, 영감탱이. 잘 들어라 사탄. 우린 이제부터 엄청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너도 잘 알고 있지. 상대는 무한의 힘 아수라다. 널 가둔 그 녀석 말이야. 날 가뒀다니. 난 기회를 노린 거다. 루시퍼 녀석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시 내 자아로 돌아왔던 거 기억나나? 난 그 힘을 기다렸어. 결국 아수라가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거고. 왜 그랬을까? 널 통해 우리를 해칠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꼬마 마녀가 지금이라도 널 죽일 수도 있어. 네, 지키. 그래서 내 녀석이 원하는 건 뭐냐? 너의 힘을 빌려줘라. 죽군. 아수라를 죽이는 것에 영광을 주겠다. 아수라를 죽인다. 어차피 그 녀석도 죽여야 하는 건 맞겠지. 지금 너의 힘으로 아수라를 죽이기커녕 잡혀먹을 것이다. 만약 거절한다면? 저기 뒤에 성격 고약한 녀석이 널 죽이겠지. 그럼 거절한다. 일을 크게 만드는군. 좋아, 내 녀석이 그럴 줄 알았어. 영철의 몸 아니다. 결계를 쳐주마. 사탄, 넌 실수한 거다. 그때 저 녀석이 아니거든. 그래, 어디 한번 보지. 볼 시간이나 있을까, 애송아. 내비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 굳이 따라갈 생각이 없다. 자포카와. 내 녀석 패턴 주면 다 뺐다. 봐. 이제 시작해볼까. 깨부지 마라. 인장 지워. 엔딩시카. 너도 이건 잘 알고 있겠지. 이제 끝이다. 내 얼굴이 보고 싶군. 야수 같은 녀석. 죽음의 사신이여, 저 녀석을 삼켜라. 처음부터 잡아드시겠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보답해주지. 초신의 검이란 말이야. 아주 강력한 검이지. 맞지? 태양의 검처럼 말이야. 어림없다. 사신과 접촉하는 자는 죽음뿐이다. 초신, 태양의 폭풍. 너의 녀석 장난 그만해라. 조용히 집중이 안 되잖아. 언제 저 녀석이 몰랐네. 검은 그림자들 분신이 내 특기인가. 배신자들이여, 최후를 맞이해라. 에이치, 끝이다. 많이 성장했구나, 영지. 나는 루시퍼. 하지만 말이야, 아직 멀었어. 서서히 피의 고통 속에서 죽어라. 이트다. 마무리 시작. 저 녀석, 저 녀석들 따위 해주지 못하고 나까지 나서게 하다니. 죄송합니다. 서둘러라. 어서 빨리 옥강을 찾아라. 저 녀석들은? 저 녀석들은 곧 죽는다. 피해 독을 주입했다. 아마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겠지. 신문하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멍청한 녀석아, 옥강과 연결돼 있다. 저 녀석들은 혹시나 나의 존재를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잘 처리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서 빨리 옥강을 찾아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 옥강에게 전하겠다. 서둘러 옥강끼 사실을 전해라. 알겠습니다.
중에서 하루까지 법무성 직무로 설치는 거. 과연 그럴게. 좋아, 불타오르는 거 이제 내 차례다. 아주 단단한 구체가 변함없군. 그 실력은 어때?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이 자식이. 나 잘못 건드렸어. 정신이 드나? 완벽했나? 응, 됐어. 이제 루시파를 믿어보자. 스파이로스만 왔다는 말 들었지? 응, 이제 두 번째 작전이다. 어때? 살만한가? 너무 좋다. 그나저나 일대부터 5대 녀석들의 눈을 철저히 속여야 한다. 걱정 마라. 배신자 녀석들한테 내가 반드시 두 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러게. 난 너무 착해. 그런 것들 다 받아주고. 사돈난 말하네. 6대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썩는다는 보고를 들었다. 에이, 그 녀석. 사춘기 다니고 왜 일 설치고 다니지? 요즘 그 녀석 때문에 두통이 끊이질 않아. 아유 말이야. 잘 생각해봐. 걔가 왜 그러는지. 너도 너무했어. 예전 기억 안 나네. 그때야. 이놈의 쉐이. 형들 앞에서 노래 좀 해봐. 어? 아니 제가 짬밥이지 어떻게 애들 보는 데서 노래를. 에이 이놈의 새끼, 오랜만에 루시퍼랑 하자는데 기분을 내줘야지 인마. 어서 해봐 노래. 어? 노래 좀 해봐. 못합니다. 해. 못합니다. 네 해봐라. 당장 저 녀석을 한 달 정지에 감복시켜라. 아니 이거는 엄연하게 직권남용입니다. 저 퇴근 시간 지났습니다. 이건 엄연히 회식 자리고. 에이 새끼 되들어. 야 이놈 시키야. 회식도 임마 엄마 일하냐 임마. 야야야 그만해. 왜 꼰대지야. 6대 내가 미안하다. 어여 들어가거라. 내가 그랬다고. 그래 너 그때 좀 심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다른 줄 아나. 그때 기억 안 나? 생활비랑 보증금이었다. 아아 1대부터 5대도 다 너의 꼰대 짓에 못 버티고 나왔지만 6대만큼은 그래도 내 밑에서 버틴 거 보면 내 사람인 건 확실하다. 에이 그렇다고 이 녀석 좀 수럽기는. 아무튼 아수라가 지금부터 대규모 병력을 들여서라도 널 찾을 것이다. 시작되었군. 나도 얘기 오는 건 좀 위험해질 거다. 그래 몸 조심해라. 알았다. 소란스럽게도 싸우는 거. 사탄, 넌 결코 루시퍼 형철을 이길 수 없어. 그 안엔 루시퍼 형철의 홈이거든. 두려워해라. 이제 곧 너를 걷어주나. 정신나간 소리 작작하거라. 쓰러지지 마라. 그러면 영철이 수업할 거야. 에이, 이 녀석 어디서 그러니? 이 힘 알려줄까? 옥황의 힘이다. 역시 쓰레기 같은 내 녀석이 그런 힘이 있을 리 없지. 이게 그치. 내 녀석이 여기 들어온 이상 내 힘도 내 것이다.
실력이 형편없어서 재미없군. 아직 안 끝났어, 건방 중에 소녀 속에. 지금부터가 진짜다. 드디어 찾았군요, 데이어. 네, 이 녀석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일부러 찾은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옥한 게 쌓인 게 많은 녀석이라 질린 듯합니다. 죽대라, 우리한테 큰 전력이 될 수도 있겠군. 설마? 정신 조작을 시켜볼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 동태는 어떤가?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더 지켜봐라. 그 녀석들이 만날지. 네, 알겠습니다. 이 녀석은 재밌군. 찾았어.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두통이 있어서 말이야. 이제 나도 못할 때가 됐나 보다. 끝도 없는 싸움이고. 죽이면 나고 죽이면 나고 이 싸움은 뿌리를 뽑아야 끝나겠고. 그래, 스파임을 알아봤는가? 네, 알아봤습니다. 누구인가? 악은 녀석입니다. 역시 그 녀석 나를 의심하고 있었군. 아직도 배고파, 영철. 너 어디 있는 거니? 너부터 잘해주마. 아직 실력이 그대로군. 죽어라, 일성 녀석. 그럼 해치는 공격 따윈 안통이. 이미 승리는 내 쪽으로 기울었다, 멍청한 녀석아. 겁나 떨지 마. 너 말이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예정을 생각했어. 헛소리 집어치워. 자, 보거라. 영철이. 아직 놀라긴 일러. 내 녀석. 그래, 내 녀석의 공포의 대상이 바로 영철이지. 이럴 수가. 80%지만 내 녀석 따위는 거뜬하지. 자, 그럼 간다. 내 녀석을 죽음으로 던져주마. 이제 머지않았군. 곧 할 시기야. 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잘 간직해라. 내 몸이 될 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카, 직접 이 몸이 나서주마. 꼭꼭 숨어 지내거라. 아이의 지구 전체를 날려버려 줄 테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군. 스파이는 아그니로 밝혀졌다. 그 멍청한 게 스파이였다니. 학생으로 위장해 영철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환생 당시 모든 기억을 지웠을 텐데. 본능이지. 영철 주변을 맴도는 건 그 녀석의 본능을 쫓고 있다는 거지. 스파이를 심어왔다는 게 그럼 어떻게 우리 동선을 알 수 있었던 거지? 이런 보고가 있듯 천상인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때 천상인 중 윤수의 몸에 수술을 걸어둔 거고, 그 수술도 들 위치를 파악하여 우리 뒤를 쫓고 있었던 거였어. 역시 비열한 녀석이고. 아직은 서부르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 녀석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어떤가? 의심스러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찝찝한 구석이 있는 녀석이야. 내가 한번 봐줄까? 건방 떨지마. 내일이나 잘해. 아니 말고 어쩔 생각이냐? 천상여행이라는 녀석들이 아직 옥한나 육대기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 철저히 경계하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형태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거냐? 잘 알지 않느냐? 찾을 때까지다. 알았다. 곧 그분이 부활하실 거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있거라. 내 녀석 따위가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차곡차곡 나도 잘 준비하고 있음에. 뭡니까? 또 뭘 물리려고? 그게 말이야. 어우, 답답해. 빨리 이야기합시오. 저 바쁩니다. 돈 벌어서 옥흥님 대학 보내야 합니다. 그게... 할 말 없으면 전 갑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동안 내 녀석을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에? 또 무슨 수작이야? 진짜로 미안하다고. 내 녀석 언젠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었지. 언젠간 저와 똑같이 남의 몸에 들어가 보시라고. 기억나죠, 똑똑히. 내 지금 영철 몸 안에 들어와 보니 내 생각이 나더군. 얹혀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야. 아직 더 느껴보셔야 합니다. 알았다 알았다. 대신 나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제 인생은 옥강께서 망쳐놓으셨습니다. 자식 두 중 한 놈은 파괴의 신이 되고 또 한 놈은 지압이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녀석들과의 추억이라고는 눈꽃만큼 없는 제가 느끼는 고통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약속 하나 하시죠. 이야기하거라. 만약 아수라를 죽인다면? 죽인다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옥한과 육대. 과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알겠다. 그럼 내 마음이 풀리는 거냐? 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좋아. 됐느냐? 좋습니다. 불확인정. 그럼 평화협정을 맺는 걸로. 이제 망아리처럼 날뛰지 말거라. 물론이죠, 옥한 나으리. 아니, 꽤나 시끄럽고. 그건 그거고. 자, 이제 나도 움직여볼까. 어떻게 내 녀석 이곳을? 내 녀석 따위를 찾는 건 쉽지. 잘 지냈는가 아수라. 그랬던군. 이곳에 스파이를 심어놨군. 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서 오너라. 좋아, 기꺼이 받아주나. 알어버리야 나너이스아이스카스니가 겐스버 그동안 참아줘서 고맙구나 나의 아이들이여. 아닙니다, 죽음. 이제부터 전쟁을 선포한다. 옥한과 그의 일행들 모조리 섬멸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우선 경고차, 하찮은 피라미 녀석들을 잡을 아이는 바로 나. 내 녀석이 가서 처리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옥한, 너의 도발 기꺼이 받아주나? 드디어 탑들을 꺼냈고. 옥한, 이제 어쩔 건가? 녀석들이 움직일 거다. 네, 말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7대요. 네. 너는 이 싸움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습니다. 근데 넌 왜 가능성 없는 싸움을 묵묵히 돕고 있는가? 저의 희생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좋은 마음이구나. 넌 언제나 착했어. 하지만 말이야, 승산은 있다. 그래, 어떻게 되었는가? 네,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겠군. 지금까지 전혀 다른 적들과 상대하는 너희들은 과연 어떨까? 죽음을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음을 피하려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 너만 믿겠다. 아, 그리고 난 육대를 만나러 가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영광이 다 있나, 마중을 나오다니. 암살대 소속 5대다. 암살대 소속 제로다. 잘 되었고, 둘씩이나 제 발로 찾아오고. 너희들의 목만 바치고 아수라님한테 사랑 좀 받겠어. 먹잇감들아, 간다. 빠르기만 자신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벌써 그렇게 죽어가면 어떡하나. 켄테. 더 이상 빈 문이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비켜라. 설마 이건 이 녀석 예측력 있었어. 느려 느려 느려서 잠이 오는군. 예측력이야. 그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막아보는 게 어떻겠나. 녀석 같은 통하지 않는다. 무리다. 그런 걸로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어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멍청한 녀석아. 예측할 시간마저 주지 않겠다는 건가. 간다. 언제까지 도망만 칠 생각이냐? 도망? 멍청한 녀석, 주변을 보거라. 이게 뭔 줄 아느냐? 지금 너의 움직임을 저 벌레들이 다 파악했지. 벌레의 더듬이가 너의 속도를 인식해 가는 길목길목마다 트랩을 설치했거든. 넌 이제 너의 장기를 못 살릴 것이다. 이 녀석. 나에게 영광스럽게 죽어라. 이제 끝내주마. 누구 마음대로 어리석고 못된 녀석 이 땅 녀석한테 몰리는 건가? 너도 곧 죽음에서 허덕이게. 나는 저 친구랑 달라. 지금 보지 못한 공포를 선사해주마. 대형감 타올. 여기서 그걸 사용하면 난 어떡하라고. 지금 베레자야. 벌레들이 사라지고 있어. 녹아라. 녹아서 없어져라. 이걸로 시간을 끌다가 다 들어가겠군. 빈비야. 적극 조차가 어울려. 가까이 갔다 탈 거야. 적극은 저 거미 타오르게 하는 거군. 좋아. 그럼 이 방법은 어떠냐. 가거라. 가서 저 검을 빼앗으라. 조금만 거리를 좁히면 된다. 조금만. 지금이다. 넌 이제 끝이지야. 멍청한 녀석. 이 검이 없으면 넌 어떨까. 꿀망은 벙어리가 됐구나. 자, 이제 죽음을 맞이해라. 넌 참 멍청하구나. 뭐? 검에서만 불이 나온다 생각하나. 설마. 이 녀석이 진짜 화나게 하는군. 그럼 나도 진심을 대해주마. 겁박 떠지 마라 이 자식아. 몸이 죄다 불이야. 저 녀석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제 내 처리다. 몸이 커졌어. 몸이 커진 대로 느리다고 생각 마라. 그런데 빨라 저 녀석. 위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 또 다른 존재다. 데이터에 없었던 녀석들이야. 어서 보고하자. 제기. 너구려하지 마라. 넌 아마 죽었을 것이다.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땐 공격다 막을 수 있었어. 과연 그랬을까? 겁박 떨지 마라. 내 녀석보다 나으니까. 현실을 즉시해라. 난 타포, 넌 타이파이브. 아수라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명칭이다. 상대는 너보다 강하거나 내 정도 수준. 우리 쪽도 우습게 보면 금코다실 것이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처리하거라.
쓰기에 그 녀석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생각보다 녀석들이 좀 즐겁다. 미안목이 없다. 결과 보고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였나? 저희 정도 아님 저희보다 더 강한, 아직 자세한 정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대급 능력 이상이었다면 아수라도 이제 시작한 모양인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카드를 꺼낼 때입니다. 알았다. 다들 전투태세로 돌입하고 녀석들에게 가서 알리거라. 네, 알겠습니다. 자,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역시 부장님은 술 너무 좋아해. 아이 참, 그랬어. 야, 아드님 오셨네. 에, 아들, 여기 어쩐 일이야? 시끄럽다, 술이나 좀 줘라. 아이 녀석 아버지한테 뭐야 그 말버릇이. 아이 무슨 뜻이라도. 너는 이번 작전에 빠져라. 아이 그게 무슨. 아수라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 저보고 빠지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빠지라면 빠져. 네. 아마 이번 전쟁은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라는 것이다. 너의 약속 지켜주마. 단,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나대지 말아라. 알겠니? 그런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자식들을 생각해라. 아버지는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7대 명이다. 알겠습니다. 내일 속에 아마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다. 네, 모조리 밟아주겠습니다. 드디어 월시이다. 축하드립니다. 아직이 아니야. 내가 부활할 때 그 녀석의 목을 받치는 자에게 무한한 힘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쟁이다. 나를 기쁘게 해다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희들도 옥강의 목을 가져오면 인정해주겠다. 알겠다. 모든 것을 갚아주마 옥강이여. 내 녀석이 죽더라도 모든 것을 없애주마. 가거라 나의 재부들이여. 가서 녀석의 목을 가지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옥강, 자 이제 어쩔 거냐. 시작되었다. 우너라 아수라이야. 네, 느껴집니다. 그들의 악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도 결계를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너는 이 집을 지켜라. 영철을 보호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꼬마마녀 너한테 달려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잘 부탁하마. 아닙니다. 옥강께서 육대를 후위로 도모하시라고 절대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영감이 말을 그렇게 해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지 않나? 천상아, 뒷일을 너희들에게 부탁하마.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인간사에서 육대를 모시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나도다. 고마웠다. 육대 명을 절대로 잊지 마. 죽음을 두려워 말. 영철이 파괴신이 될 때까지 지키거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라. 녀석들은 탑5 실력 혹은 그 이상인데 긴장을 늦추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 오랜만이구나. 에이, 아니 어떡해. 뭐 너희들은 동안에 숨치지. 과연 그럴까. 자, 나의 홈그라운드에 온 걸 환영한다. 결기. 이제 마음껏 뛰어놀거라. 아무리 파괴해도 이곳에는 안전하니까. 나의 충신들이여, 오늘의 일생 헛되이 생각 말거라. 오늘의 일생 또 다른 생명들의 시작이 될 것이다.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자. 네! 뭐야, 너 녀석. 또 내 말을 안 듣는 거냐?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언제 옥한 말을 들었다.
이 녀석, 하여간. 제가 만약 안 나타났으면 저 녀석은 누가 맞습니까? 7대가 있지 않냐? 7대의 실력이라면 저 녀석한테 얼마나 버틸까요? 보안이 엄청 강해 보이는데. 그치, 강하긴 하지. 7대야, 나도 물릴 수 있으니 내 앞에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가? 네, 물론입니다. 자, 이로써 제가 여기 온 게 이유가 되겠네요. 벌레 한 마리 된다 뭐 뾰족할 수가 있겠는가. 얼마든지 와라. 너 내가 18년 동안 뭐 했는지 아나? 이 무거운 것들을 안기하면서 훈련의 훈련을 거듭한다. 지나지 않게 나빴으면 드디어 오늘의 사회 그 빛을 보는 건 아침 그리고 말이야. 비장의 무기. 내가 애완사슴을 키우고 있거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세상 상대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는가? 이 공격을 받은 후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온다, 긴장해라. 네, 알겠습니다. 사슴, 부탁한다. 생각이 달라지는군. 이제 내 차례다. 얼마든지 좋아. 만가 즐겨보자고. 예스, 내 녀석 그렇게 당한 것도 나한테 또 덤비겠다고. 내가 자청했다. 내 녀석을 상대하겠다. 간혹가다 멍청한 녀석들이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지. 그러면 죽지. 그 죽음에도 이유가 있는 법. 이 자리에서 약속하나. 너를 죽일 때까지 난 안 죽는다. 그래, 얼마나 죽어라. 벌써 주변에 트랩을 펼쳤고 역시 빨라.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공격은 안 통한다. 나도 준비했거든. 자, 오거라. 승부풍을. 뭐야, 녀석 움직임이 달라졌어. 지난번보다 달라. 이 자식이. 놀라긴 일러. 승부 내수. 나를 만날 걸 원망하거라. 풍내 격사. 아직 아니다. 일어나라. 가불지 마라 이 녀석아. 내 녀석. 그럴 중에 네가 제일 약하지. 뭐라고? 난 제일 약한 녀석을 골랐거든. 내 녀석 말이야. 고양이가 배가 불러 치를 가지고 놀듯 나 또한 배부른 고양이거든. 자수해. 파일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감히 신주제. 그래, 죽여주마. 저게 저 녀석들의 힘이고 엄청나. 하지만 극복해야 한다. 나만 죽을 수도 있다.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버텨라. 그건 내가 속여. 네, 오실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오래 기다려줬군. 좋아, 그 감사 고통스럽게 전해주마. 조동굴이다. 브라이트, 어서 빨리 지내라. 시간이 얼마 없어. 잠시만요. 성공해야 한다. 그의 육체를 부활하지 못하게 해야 해. 제가 올 수 있는 시간은 딱 1분이다. 걱정 마. 1분이면 해결할 테니까. 어디냐? 그 녀석 있는 장소는? 잠시만. 이곳이야. 이곳은 강한 기가 흐르고 있어. 그래, 가자. 예측 능력을 벗어나 번개 공격이라니. 어디서 나올지 전혀 예측한 공격이다. 거기다 저 녀석 속도까지 나를 이기고 있어. 그렇다면 이 방법을 써야겠군. 저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다시 놈들이 왜곡하고 있어. 제게 저자식 어떻게 이겨야지. 자, 나를 상대로 여기까지 몰아붙이다니 대단한 녀석임 인정하마.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은둔. 사라졌다.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 이 공격만큼은 야비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내 녀석이 원체 빨라서 말이야. 자, 간다. 안 보여. 맞아서 무관했어. 금리다. 오, 용케도 배군. 그럼 이건 어때? 역시나 대단한 건 두 개까지 피한 녀석은 내 녀석이 처음이야. 세 개는 무리다. 이번엔 다섯 개다. 이런 세 개가 나의 한계이군. 자, 그럼 이건 어때? 됐어. 자, 끝이다. 그러길래 상대를 보고 덤벼. 뭐야 너이 녀석. 써버리게 되는군. 어? 뭐를 써? 극한의 속도. 그런 몸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 녀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어졌거든. 뭐라고? 저 자식 눈을 감았어. 불사조해. 이 자식 거기 있었군. 방심했어. 자, 또 간다. 마지막이다. 이럴 수. 저 녀석 같은 애가 다니. 자, 간다. 뭐지 저 녀석. 아, 그랬구나. 그런 공격은 당연히 자신한테 치명상이겠지.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날 잡으려 했던 거고.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난 멀쩡한데 말이야. 자, 그럼 슬슬 끝내보자. 죽어라. 아직 안 끝났어, 멍청아. 어? 내가 약속했지. 널 죽이기 전엔 안 죽겠단 말이야. 이 자식이. 난 죽지 않아. 루시 받는 거야, 약속. 꼭 지킨다. 정말 화나게 하는 걸 받아라. 세게 몸이 움직이지 않아. 독한 녀석. 이미 술통이 꺼졌을 텐데 대단한 거. 뭐야. 저 녀석은 분명 죽었는데. 이 자식. 맞출 순 없다. 난 재생하면 된다. 이럴수. 아까보다 더 빨라졌어. 보이질 않아. 이러다 죽는다. 어서 피해. 저 녀석 어디서 저런 힘이. 죽지 마라. 내가 오기 전까지 막아주라.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막겠습니다. 넌 날 왜 안 떠났느냐. 독한에게 구박받을 때 느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셨던 게 바로 루시퍼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내 녀석만큼은 내 손으로 죽인다. 흩날리는 꽃들이야. 뭐야, 이 꽃들은 아름답다. 속을 잃었어. 결국 이렇게 죽는다나. 루시퍼니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신 못 차렸나 보지. 박해신 나네는 욱한 나. 그리고 영철의 행가 지금 죽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자기야 좋다. 협상이다. 오 좋아. 탁월한 선택이야. 그럼 우리의 조건을 이야기하지. 말하거라. 너의 힘을 우리한테 넘기거라. 그럼 나한테 조건은? 내가 원하는 영생을 주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무서운 약속이야. 좋아. 어차피 여기서 죽을 바에는 잠시 협상이다. 니로스 피의 계약은 시작되었다. 멍청한 녀석, 내 길이 충고하였건만 너희도냐? 너희도 탑5를 죽인 녀석과 같은 레벨이냐? 차원이 다르지. 오대화는 뭘 구질구질하게 일일이 대답해. 서둘러라. 조실유가 특이한 검이고, 하지만 검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누구냐? 계획은 있지. 처음 막기 전까진 말이야. 내가 이야기했지. 검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재생 능력인가? 잘 봐. 몸 전체가 지금처럼 돼 있어. 유치하게 생겼다고 실력을 무시하라.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시야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고. 이거 조심해라. 외자에 독이 있어. 호흡을 멈춰야겠군. 성가신 녀석. 내 녀석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5분. 그 안에 살아남으면 너희들을 인정해주마. 조실루가 왈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분. 그 안에 저 녀석을 처리해야 한다. 자폭검! 오, 공격들이 아주 절실하군. 내가 왜 지구를 좋아하는 줄 아나? 땅이 이렇게 나를 도우거든.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분. 제게는 일어난 줄 붙어줘. 어? 너 뭐라 했지? 뭐? 땅이 있어서 지구에 좋다고? 그래, 그거야. 힌트 고맙군, 멍청한 자식. 너 뭐하는 거야? 지구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거든. 바로 물도 있지. 그것도 땅보다 더 많이 말이야. 자, 간다. 너 꽤 똑똑하구나. 저기 저 녀석보다는 훨씬 월등하지. 근데 말이야, 너무 똑똑해도 어리석은 법이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너도 잘 알지. 세게 당했다. 네가 쉽지 않겠어. 저기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경계가 허술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것도 아수라 혼자 두고 말이야. 빙고. 그, 너희들이 올 줄 알았어. 제기, 함정이다. 자, 나의 먹이들이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포를 느끼게 해줄까? 네스, 함정을 파두었어. 내가 남아. 안 돼, 위험해. 이미 죽음은 각오했다. 그러면 내가 가마. 난 영철을 지켜라. 에이, 알았다. 비켜. 오, 내 녀석 재생 능력인가?
어서 빨리 육체를 찾아라. 육체 찾지마. 저거군. 브라트박스, 서둘러라. 알았어. 너희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다. 그 생각 이제 할 필요 없어. 위험해. 죽어라, 옥황의 개들아. 오, 발악을 하겠다. 그럼 이건 어때?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니, 너는 결국 너였던가. 그래, 좀 더 극적인 등장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군. 자, 나랑 한판 붙어볼까? 아쉬워요. 너라면 환영하지. 잘 듣거라, 참호. 이야기하시죠. 이제 여기서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펼치고자 했던 작전은 뭐냐? 브라이트 박사가 만든 이 알약을 육체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건네라, 나한테.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날 믿어라. 나한테 생각이 있다. 설마? 훗날 내 녀석이 살아남으면 나의 멋진 전투를 옥황에게 전하거라. 야수하여, 나의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간다, 필가. 부패인가? 용왕 같고. 하지만 안 통해. 저 녀석, 우리가 차원이 달라.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한다. 너희들 거슬림 마치 파리처럼 내가 죽겠어. 보이지 않았어. 어서 빨리 응급조치. 전에 박사가 줬더니 빨간 약, 이 빨간 약을 먹어야 돼. 조심해. 목숨을 연장하려는 거고. 그래봤자 고통만 클 뿐. 이번엔 너다. 반사 능력이고. 이거 유치원생 걸 장난 같아. 전혀 통하지 않아. 빈틈이 없는 건가? 다치는 종들을 못 살게 굴어서 뭐 하냐는 거니. 자, 받아라, 비행기. 얼마든지 오거라, 예뻐시. 돌아가거라, 너의 주인에게. 여전한 내 녀석의 능력. 너의 공격은 안 통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녀석 어느새 피해 고통. 피해 까마귀야, 영원히 고통을 주라. 괜찮아, 루시퍼 녀석. 곧 공격해온다. 준비해와. 뭐라고? 장난 그만해라. 말이야, 옥황과 내 녀석 둘을 아주 싫어하거든. 아니, 중요하지. 근데 이렇게 상을 만들어주더니 말이야. 자, 이제 내 차례다. 증오의 불씨들아. 정수, 비집고 갈 틈이 없어. 기다려봐, 탐색 중이니까. 탐색은 무슨 탐색? 그림자, 백문경. 녀석들의 능력을 종잡을 수 없겠어. 그렇다면 강화. 저 자식 단단해지고 있어. 흙이라 물이 안 되면. 그렇다면 자, 덤비거라. 자포 강화. 그건 통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자포 강화 업그레이드. 이건 좀 다를 거다. 피할 수도, 피하지도 못한다. 즉, 너 죽는다. 터져라. 이럴 수가. 자폭과 업그레이드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 너의 어떤 공격도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자, 이제 내 차례다. 저 녀석 오미토리야.
너희 녀석 건방 떨지 말아라. 내 몸 어느 누구보다 단단하다. 공격하거라. 언제든지 환영한다. 조심해. 헐. 어라, 팔의 금이 보통 칼이 아닌가 보군. 당연하지, 이 칼은 초실로검이거든. 성가시군, 내 녀석. 이러면 꼼짝 못하겠지. 죽어라. 강화범도 버틸 수 없는 괴력이다. 멍청한 녀석, 안쓰럽군. 돌덩어리 같은 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아. 그렇다면 불은 어떨까? 용암이나 오랜만이고. 좋아. 이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거 어쩌나. 더욱 단단해졌는가? 거기다 이제 어떤 공격을 하던 너희들은 녹는다. 즉이 받아라. 좋아, 좋아, 그래야지. 자, 더욱더 뿜어주마. 저 녀석, 도대체 약점이 뭐냐? 아기 여자, 나에게 방법이 있다. 방법? 녀석의 특성은 흙이다. 그래서 다시 누공격을 해도 아까 해봤잖아. 안 통하는 거. 만약 물이 흙보다 많으면 어떨까? 그렇다면 불러내리겠지. 비누 시작하자. 멍청한 흙덩어리 녀석아, 이번엔 나의 끝내주지. 계획은 좋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에이, 책임. 진짜 짜증난 녀석이군. 자식들, 이번엔 내 차례다. 자, 간다. 제게 방법이 없어. 시끄러, 피하기도 바빠. 멍청한 여성이랑 한 팀이 나까지 고생해. 나도 마찬가지야. 제게 저 녀석을 어떻게 잡아야 돼? 너는 강한가? 너보다는. 그럼 해볼까? 이런 아프겠어. 어디 더 해봐라 꼬마야. 그래, 아직 입은 살아있고. 이건 어때? 어때? 정신이 번쩍 드나? 이게 너의 실력의 다냐? 그래. 그렇다면 좀 더 레벨을 올려볼까? 능력인가? 죽지 마라. 아직 보여줄 게 100개로 더 남았으니까. 어때? 이 정도면 정신이 번쩍 들지? 기대했건 형편없군. 내 녀석 정체가 뭐냐? 나를 죽이기 위해 온 암살대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진화. 어디 더 해봐라 꼬마야. 그래, 얼마든지. 배고파, 배고파. 이런,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군. 저기 노란 녀석이 오늘 내 식사다. 나 맛이 없어. 저 녀석이 제격 있지. 걱정 마, 둘 다 먹을 테니. 더욱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서 와라. 식충 녀석을 상대하다니. 이거원. 시끄러워. 싸움에 집중해라. 아직도 나한테 패한 걸 원망하나? 저 녀석 다음에 다시 너와 리벤지 매치다. 얼마든지. 그 전에 녀석부터 후딱 처리해보자고. 비켜라. 나 혼자도 죽는다니까. 그래? 그럼 둘 중 누가 먼저 저 식충이를 죽이는지부터 승부를 걸자. 그거 좋군. 반칙적인 녀석 초반부터 세게 나가는군. 너도 이 태양검에 태워라. 야, 이거 저리 치워.
너는 날 만난 걸 원망해라. 개한검이야. 불타. 내 녀석 정보는 이미 타파이브에게 들었다. 온몸이 불덩어리 녀석. 가래 불이 나온다는 녀석. 내 녀석 먹어주마. 넌 지금 실수했어.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내 녀석이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이 아니야. 먹지 못하면 가지고 놀아야지. 내가 먹은 것들은 다 내 거야. 태양검이여, 불타거라. 설마 흡수능력? 먹은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흡수능력을 가지고 있군. 이 녀석의 약점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때까지 고생 좀 해라, 노랭이. 파악하지 마라. 이 녀석은 내가 상대하마. 자, 간다. 또 자존심 타는냐? 무식한 녀석. 잘 봐둬라, 나의 힘을. 태양검이여, 저 녀석을 불태워라. 아주 좋군. 이 느낌 오랜만이야. 뭐야? 왜 안 죽어? 너 같은 시중이한테 안 죽어. 저기 아니길 망정이지. 정말 강이 쳐졌어. 이때다. 뭐야? 노랑이를 먹어주셨어. 아, 맛있다. 맛있어. 이제 내 차례다. 배가 아파. 과식했나봐. 배가 아파. 설마? 저 녀석의 인장이군가. 나쁘지 않아. 더 강해진 것 같아. 내가 먹은 건 다 내 거. 저 녀석을 공격해라. 새끼도 큰 힘. 너와 나의 리벤지 매치. 시끄러. 빨리 해치워. 극호 불신술. 또 그 공격이냐? 이제 그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설마 내가 또 같은 공격을 할 거라 생각하느냐? 흑화 그림자 결계. 이 녀석 또 무슨 짓이냐? 잘 봐둬라. 너의 죽음의 순간. 시끄럽다. 태양검이여, 불태워라. 여기는 내 결계 아니다. 그 뜻은 여기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분신들이 나타나 내 녀석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고 날 이길 것 같으냐? 너 절대로 난 이길 수 없어. 상대성이거든. 누구도 특히 넌 나한테는 과연 그럴까? 어, 안돼 안돼 안돼. 이곳에서 불장난해. 이 자식 짜증나는군. 어때? 이래도 더 할 건가? 어서 죽여! 죽이라고! 야, 뭐야! 너 내 주술에 걸린 게 아니었어! 너의 고약한 냄새에 주술이 풀렸다. 결계 해제. 죽어라, 이 바퀴벌레 녀석들. 용서 못해. 내 녀석이 나를 노리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나 또한 너의 기습에 대비했다는 사실. 시끄럽다. 단계를 노려주마. 얼마든지. 가자. 오케이. 탑3에 복수를 해주마. 전력을 담아. 좋아. 그럼 나도 진지하게 임해주마. 몸이 다이아몬드라. 대단하군 내 녀석. 이제 죽어라, 건방진망 뜬소라. 끝났어. 어? 뭐? 이 자식 뭐야? 어떻게 능력이 이것이 진정 너의 힘이냐? 이 녀석 나라.
나를 아느냐? 제기, 진화! 늦었어. 거대화. 돌아! 죽어라, 건방진 꼬마녀석. 지시, 더 강한 상대가 필요해.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은둔 바로 정답은 1분이다. 아니, 정답은 바로 무한대다. 난 보이면 모든 것을 부셔버리면 되지.
오케이, 덩어리들 거기 있었구나. 이때다, 죽수아. 됐어, 나의 일격이 먹혔어. 찾았다. 어디 있어, 내 녀석? 나와라. 뭐야, 저 녀석 너무 강해. 이 비겁한 녀석 어서 나와. 적당해서는 되겠군. 안 나오고 숨겠다 이거지. 눕히지 마, 이 자식. 너를 몰아주는 건 이제 끝이다. 착각이 아주 심해. 몰아주는 건 바로 나다. 이제부터 진작에 인내주마. 설마 들은 적 있어? 육대야,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었다. 뭡니까? 지금의 아수라의 힘은 바로 악한 영혼들의 힘들이다. 약한 영혼들의 힘. 마치 핵잠수함의 해골녀와 같은 거지. 그럼 악기들은? 은하계에서 죽은 생명체들의 악한 영혼들이지. 그 영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석처럼 아수라에게 붙지. 아수라는 그 힘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나간 악한 생명체들의 힘들이 아수라한테 가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녀석이군요.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 더욱더 힘을 축적하며 복수를 하러 벼르고 있을 거다. 저기 녀석들이 원동력이군. 오래 끌면 힘이 남지 않겠어. 하지만 나한테도 이해할 약이 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나의 힘을 보여주지. 좋아, 기대한다. 저기 악기들의 힘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 내 녀석 내 부하로 들어오거라. 진짜 짜증난 녀석이오. 내 녀석 자뻑이 아주 나를 화나게 해. 잡았다. 이건 끝이다. 흡수 나를 흡수할 계획이었고 당연하지. 멈춰. 답시잖아. 그렇다면 뭐 과감한 선택. 너 따위 내 힘을 줄 것 같은가? 저거 뭐야? 저기 발이 돌아왔어. 이거 피곤하겠어. 이제 날 날려는 내야. 버티나라다. 체력까지 회복되었고. 좋아, 그럼 나도 힘을 발휘해보지. 점점다 악한 기운들이 강해지더군. 놀라기는 아직 일러. 내 힘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아수라님은 더하지만 말이야. 더 이상 저 녀석이 힘을 얻으면 내가 불리하다. 간다. 이런 이런, 내 힘에 놀랐나? 방어만 하는군. 방어라. 그럼 공격을 원하는 거야. 넌 사람을 잘못 골랐어. 노란 녀석 탐이나. 우캉이 왜 너를 믿었는지 알겠군. 믿었다고? 믿은 게 아니라 너 같은 양아치를 부를 미친 개가 필요했던 거지. 자, 미친 개가 간다. 있어. 즐거워하더니 나를 마치 장난감 보듯이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건가? 감히 나를 내 녀석이 모욕해. 진화, 너 자식 용서 못해. 오거라. 너는 내 녀석이 죽다, 내가 죽다, 둘
중에 하나는 목숨을 내놓자. 그럼 네가 죽어. 이제부터 정신이 없을 거다. 이 녀석 어디서 이런 기능이 나와. 숨도 못 쉬겠어. 서서히 바닥이 보인다. 강력한 거 한 방이 필요해. 그동안 즐거웠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 그건 내가 할 술이다. 끝까지 자뻑이 경기. 결계 성공. 아직 영철이 파괴의 시에 이르면 멀었나? 거의 다 돼갑니다. 하지만 안다. 영철이긴 무리겠지.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 잘못하면 저희 쪽에도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영대야 들어오거라. 당신은? 잘못될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컨트롤할 거니까. 쳐들어왔습니다. 제게 나를 미행했나 보고. 찾았던 내 녀석들. 여기서 더 이상 못 들어간다. 너희 같은 잔챙이들 상대할 몸이 아니시다. 저희 꺼져라. 저는 달라졌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흡수한 곳이냐. 매일 경기에서 친 놈들을 먹었으니 거의 18년 동안 하루 3끼씩 몇 명일까. 한심한 녀석. 저 녀석은 변하지 않는 거. 저 죽은 녀석들이 말들이 많구나. 어느 놈부터 먹어줄까? 해체. 그동안 고생했다 동생들이야. 전석들을 죽이고 다시 우리 세상을 만들자. 오케이 그러시죠. 다들 차가 돌아왔고. 누가 이길 것 같은가? 물론 악은 있죠. 저 녀석들 어쩜 실력이 한결같은지. 에이 너 찾아왔는가? 때마침 딱 자네 일이 있어. 저기 저 녀석들 좀 부탁함세. 죽어라 이 쓸모없는 녀석들아. 어? 내 녀석은 4대. 이거 재밌겠군. 덤벼봐 강아지들아. 그때 내가 아니다. 그래 어디 한번 봐. 우리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빨리 머리를 써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햄버거로. 어? 뭐야 여기. 뭐야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잘 됐다. 노리 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네 뭐라고. 어서 빨리. 아, 알았어. 순간이동이라는 건가. 루시 번뇌녀석 도망이라니. 웃기기 그치였구나. 살았다. 누구냐. 누가 이곳으로 나를 옮겼어.
마귀에서 죽어난 말한테 다시 보내나. 하지만 만약 날 안 보내면 다들 죽여버리겠어. 아, 네네네,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데다. 그래, 그 녀석이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말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오대가 죽었어. 오대신이 초록색 약을 먹었다고? 네. 다들 듣거라.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하거라. 알겠습니다. 루시파요, 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그동안 즐거웠다. 자, 이제 조용히 우리 둘만의 싸움이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간다, 오늘 아버지야. 지옥에 살자. 보거라, 나의 힘. 악기 녀석들이 계속 방어를 해주는 거. 그런 공격은 소용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나간다. 모든 생명체들이 죽고 나한테 온다는 사실은 너도 알고 있지 않나. 그렇다. 저 녀석 계속해서 악의 기운들이 들어오고 있어. 난 약해지지 않아. 강해지면 강해졌지.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루시퍼.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내가 좀 더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잡았었지. 내 녀석. 이 녀석들, 너가 깜짝같이 속였다는 걸 모르더군. 너이 개자식. 너한테 배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전혀 믿지 않아서 말이야. 루시퍼님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그게 너희도 모르게 해야 했던 상황이라서. 마지막 기회다. 나에게 충신해야겠는가? 아님 배신자인 너의 퇴장을 따르겠는가? 지금간다. 나의 주인은 영원한 루시퍼님이시다. 그럼 너희 둘한테 묻겠다. 너희는 어떤가? 너희 자식 죽여버리겠어. 어서 대답하거라. 아슬아슬 인기충 도시에서 대답하겠습니다. 너희 같은 배신자는 필요 없어. 어때도 싶어. 너희 개만 못한 부하들 내가 제거해줬어. 고맙지 않을까, 버치야. 지금까지 버텨왔다. 한 녀석도 빠짐없이 먹어치워주마.
꼭 못하는 녀석들의 자격지심이라 부질없지. 불태거라. 위험하다. 사냥감을 앞에 두고 이런 불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아. 내 녀석, 제발 그 길에 들어오다니. 그래야 내 녀석이 한단 법이지. 자식, 난 불신이다. 좋아, 그거야. 힘없어. 저건 싸움이 아니야.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벌인 사투 같군. 보고만 있을 거냐? 어서 돕지 않고! 멈춰라. 뭐라고? 저 싸움에 끼어들면 오히려 내 녀석이 저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무슨... 나라도 그랬을 거다. 저게 진정한 싸움이니까. 이제 그만 죽어라. 내가 할 소리다. 뭐야 저거. 저게 저 녀석들의 힘의 원동력이었고. 좋아, 좋아. 나라에 돌게 하는 거. 신이 갖다드렸어. 그래, 너희들 점심 식사다. 저 녀석은 갈기가 이 씹어 먹어 치워라. 위험해, 어서 도와야 돼. 아, 내 녀석 좋아. 내 녀석에게 좋은 걸 선물해 주지. 빨리 응급처치를. 저게 악의 힘인가? 나그니 저 녀석 강하다. 네 녀석들한테 당할 수모 절대로 있지 않아. 좋아, 아주 좋아. 이래야 내가 피가 끓지. 너 정말 죽여버려주마. 이제 내 차례다, 모기 같은 녀석. 사대도 달라졌어. 대단하고 사대란 녀석. 마치 육대신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싸움의 신이야. 간다. 자식아, 정신 못 차릴까? 그, 남의 힘이나 빌리는 쓰레기 같은 내 녀석은 나를 절대 못 이겨. 해치웠다. 아니야. 나의 함정이 걸렸고 이제 넌 끝이야. 내 녀석 손을 봐라. 이건 설마 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일 뿐. 이제 넌 죽는다. 세기, 당했다. 이래서 한 명은 죽였고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너는 놈부터 죽여줄게. 설마 멍청한 녀석. 그런 독다이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가? 숨 막혀. 난 죽지 않아. 내 녀석을 죽일 뿐이지. 그 자식, 붙들어라. 얼마나 버티나 보자. 육천도의 마그마다. 내가 이야기했지. 이런 불 따위 나한테 안 통한다고. 예수가 죽었어. 사대여, 수고했다. 편히 가거라. 이래서 실패했군. 집중해라. 방심하는 순간 죽는다. 이 사람 결코 끝나지 않는다. 어쩌려는 거냐? 뒷일 부탁한다. 너 설마 전에 내가 얘기한 약속 잊지 마라. 알겠다. 내년
녀석 다 알고 있었군. 미안하다 루시바.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 녀석이 가야 할 길은 다르니까 다음 생에서 보자. 내 녀석 비겁하게 눈에 아시라야, 너에게 선물을 주마. 뭐라고? 흩날려라 나의 육체여. 나의 세월호 내 녀석의 고통 지옥에서 지켜봐. 뭐야, 넌 내 녀석 무슨 짓이냐? 잊지 마라 아슈아요, 넌 이제부터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내가 내리는 저주다. 미안하구나 루시퍼. 루시퍼, 결국 아수라를 넘지 못한 것인가? 역시 아수라님께서 물리치셨구나.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아수라님께 영광을 받거라. 저기였지만 훌륭했다 루시퍼요. 왜 루시퍼의 죽음이 너에게 뭔가 자극이라도 되나 보지? 결국 아무 소용없어. 너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제 알약은 하나가 남았고, 드디어 그 알약이 떨어지는군. 그 알약이 없으면 너도 죽은 몫이야. 아니, 이제 이 알약은 소용없다. 죽음을 각오로 임하겠다는 나의 의지다. 뭐야, 멀쩡한 몸에 그 알약을 먹겠다. 완전 미친놈이군. 뭐, 나야 시간 아끼고 좋지. 이제 나의 마지막 힘을 보여주마. 또 악기들 소환하는군. 저 녀석한테 악기들이 온다는 건 뭔가 루트가 있다. 그동안 녀석이 계속 악기를 소환하는 패턴을 알아차려야 해. 저거다, 저 문신이 악기들을 소환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이 문신에서 비롯된 악기 소환 루트, 그거였어. 아수라의 문장이 소환은 열쇠였던 거였어. 어서 빨리 저걸 알려. 오래 기다렸다 육대여. 이게 바로 최대치 나의 힘이다. 엄청난 기울이다. 이미 루시퍼나 오칸 이상의 전화서 간다. 인기야. 다르다. 뭐야, 이 정도로 겁먹는 건가? 난 아직 숨도 안 쉬었어. 철객이 다리가 풀렸어. 놀라긴 아직 일러. 이런 이런, 저거 한 방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겠어. 빙고! 끝이다. 오래 버텼다. 나를 상대로 이렇게 버틴 건 내 녀석이 처음이다. 그래서 더 불쾌해. 뭐야, 아직 숨이 붙어있는 건가? 당연하지. 아니야, 아까 다 먹은 거 아니었어? 멍청한 녀석, 퀘이크라는 거다. 먹는 척하면서 사실은 숨겨뒀지. 지금을 위해서 이 깨져오는 팔 부셔버리시겠어요? 트위스트 그래. 아직도 엄청난 힘이 내 녀석.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는 뭐냐? 싸우는 이유, 지키기 위해서다. 지켜. 그래, 너 같은 버릇들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말도 안 돼. 계속 힘이 솟고 있어. 뭐야, 너. 나를 물러보지 마라, 이 자식아. 널 강해지고 있어, 저 녀석. 쟤는 내 차를 짜뻥 녀석아. 아직 아니야, 저 녀석. 데미지를 입지 않았어. 이제부터 집중한다. 개방. 뭐야, 너 도대체 누구야?
드디어 성공했어. 여긴 오랜만이구나 영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긴 또 어디고? 그게 말이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옥황. 에? 제가 18년을 기억을 잃은 채 살았다고요? 그래, 아수라한테 내 녀석이 히든카드였으니까. 이제 정신 차렸냐 멍청한 녀석아. 오랜만이야. 너에게 소개할 친구가 있지. 뭐야, 내 녀석이 왜?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넌 파괴의 신이 되었다. 제가 파괴의 신이라고요? 그래, 처음부터 정해졌던 거였어. 내가 널 선택했거든. 이제 내가 아수라를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 것도 모든 게 너를 위한 큰 그림이었지.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수가, 녀석이 왔어. 잠시 시간을 벌어주거라.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 옥황의 개들이 아닌가? 개들한테 물리면 아프지. 여전하군 내 녀석. 옥황, 내 녀석도 급한가 보고. 초장부터 상대장 녀석들을 내보내다니. 좋아, 내 녀석이 어떤 꿍꿍이를 꾸미는지 기다려주지. 그 전에 너희 쓰레기 같은 부하들은 다 내가 걷어주마. 과연 그렇게 될까? 태양검이여 불태거라. 내 녀석 움직임 좋고. 하지만 말이야, 그런 공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의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거 참 재밌어. 옥한이 임뽕은 나보고 내 녀석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건가? 이 녀석! 왜 내가 무섭나? 무서워? 아니, 어떻게 하면 내 녀석을 씹어먹어줄까 생각 중이었거든. 지난 수천 년 동안 너란 수도 있지 않았어. 소환. 내 녀석도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아쉽게도 나에게 파괴의 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대신 너랑 놀아줄 시간은 되지. 뭐라, 카피 능력인가? 아니, 그 이상이지. 가거라, 가서 저 녀석을 잡아먹어라. 너서 힘을 합쳐 버텨야 한다.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거라. 성가시군, 이 녀석들. 시간. 아, 이거 당했다. 자, 이러면 어떨까? 여긴 또 어딥니까? 도대체 무슨... 저 녀석은 너희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 이곳은 시간의 공간. 즉,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 공간의 인연은 밖에서의 일부인가 같다. 이럴 수가... 자, 나와 같이 죽을 때까지 싸우자. 하나씩 하나씩 죽여주마. 배고프면 죽은 내 녀석들의 몸을 먹어가면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잘 들어라 영철. 네. 이미 내 몸은 파괴의 신에 도달했다. 거기다 사탄, 그리고 나, 그리고 루시퍼 영철이 함께한다. 이제 모든 자아는 내게로 간다. 나 또한 마찬가지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 기억하지? 아, 네. 지금이다. 부디 아수라를 물리치거라. 우리의 힘을 전한다.
일렬이 지랍구나. 개하는 녀석을 또 먹어치워 줄게. 되는 거였어. 큰일이야.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 승리의 여신이 내 피더니 내 녀석한테 죽기를 직전이었는데 나한테 이런 행운이. 그나저나 오카는 이었어. 이슬 꿈했다니 역시 잔머리야구나. 어서 빨리 컨트롤 못들 죽여놔야겠어. 오카, 너의 계획은 훌륭했으나 내 승리다. 죽어라, 파괴신이야. 이제 그치야. 저기, 아까의 타격으로 감각이 제대로 흔들었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죽여주마. 뭐냐? 뭐야, 이 녀석은 못 보던 녀석인데. 죽여버리겠어, 내 녀석.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설마 내 녀석. 내 녀석은 내가 꼭 죽인다. 그때 왜 아끼들과 탑들에게 죄가 들어간 거지? 너스 아들의 상태를 보고 파괴의 신을 완성하오라. 나왔다. 조금만 시간을 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자신 한 발짝 못 넘어온다. 엄청난 기다. 어떻게 내 녀석이 악기 기운들을 가져가는 거냐? 내 녀석도 고독한 팔자구나. 오카는 영철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난 달라. 너를 늘 스카우트하고 싶었지. 너의 싸움에 대한 본능과 열정,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마음까지. 만약 영철이 고통스럽게 아수라에게 당하면 너는 둘이 돌아오겠지. 난 거기에 기대를 하나. 이 보험이 제발 발휘가 안 되면 좋겠다. 발휘가 된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오카, 내 녀석이 도박이 맞을지 내 도박이 맞을지 지켜보자. 육대야, 이제부터 넌 이 피를 이용해 내가 묻힌 상대의 기술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너나 나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다. 죽인대야! 반드시 죽인대야! 진짜 시끄러졌어. 너의 자식이 겁해졌어. 죽여버리겠어, 내 녀석. 반드시 금방 떨지마. 엄청나다. 두려울 정도야. 미치오, 되돌려주마. 개방. 자,
인도할 것이다. 오늘은 쓰레기야. 뭐야? 왜 부작용이 생긴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가 해결해 주마. 뭐이? 다 잡았던 걸. 아마 우리 네 명의 기운이 일정치 않아서 그런 거다. 치게 이렇게 오랜 걸었으면 하지도 않았어. 너무 고통스럽잖아. 잊지 말거나 샀다. 내 녀석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치게 너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줘. 이건 영철의 문제다. 우리의 기의 흐름을 톱니바퀴처럼 활용해야 해. 멍청 녀석, 빨리 정신 차려. 고통스러워. 설마 그런 거였고. 잘 들어요, 영철. 네. 내 녀석이 지금껏 힘을 끌어올렸던 것과 반대로 해야 한다. 그게 무슨... 지금껏만 너의 힘을 혼자서 끌어올렸다.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허나 지금은 세 명의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이 섞여 있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 기운들 잘 정리해서 흐르게 해야 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세 번 이상이면 내가 못 버티고 터져버릴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기회 흐름 잘 읽어라. 지금이야.
무엇이? 나도 뭔가를 했고 육대여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얘기하지 마! 고마웠다. 이런 멈춰간 녀석,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다니. 뭐, 어차피 죽은 녀석. 자, 그럼 이건 누가 막을 테냐. 재밌어. 너희들 무시파의 개들. 아, 상대는 아니고. 1대 2대와는 다르고 훌륭해. 6대 따위가 뭐라고. 너희 자식, 감히 6대씨를 모욕하지 말아라. 그래, 그럼 뭐 어때. 정말 짜증난 녀석, 이제 재미없어졌어. 6대여,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영철, 어서 서두르거라. 알겠습니다. 너이 자식, 죽인다. 어떻게 된 거야? 악기들의 길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 이거 안돼, 안돼, 내 길을 돌려줘. 숙제를 내줬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 부탁한다. 모든 게 너한테 달려있다. 네. 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느껴라. 느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진짜 파괴신이 되었어.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은
너희 아버지의 광물 멈추게 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게 옥한 내 녀석 짓이다. 날 자신, 날 버틸, 날 모든 것을 빼앗은 내 녀석. 이것이 너의 원인,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컨버하주마. 이미 우리의 모든 기운을 넘어섰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다오. 이렇게 가다가 지구가 모두 멸망하겠소. 아버지, 들어오십시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시간을 들어. 아닙니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설마 또? 아버지. 그래, 아들아.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전산에서 함께 너의 영과 너의 엄마 그리고 너와 내 시사 말이다. 어, 아빠 잡았어요. 월초게 월초. 매운탕에 소주가 최고지. 그 꿈은 저에게 사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고.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큰 존재입니다. 최대한 길을 억지해보겠다. 이 애비를 편하게 해둬. 네, 아버지. 아들아, 짧은 삶이었지만 인간사에서 행복했다. 부디 천상에 사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아버지. 아들아, 행복하거라. 일어나셨습니까? 어서 빨리 가시죠. 여긴 저희 집이지 않습니까? 어서요,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놨어. 월척이다. 이게 행복인가? 영철, 이제 어쩔 셈인 거냐? 다시 기억을 지워주세요. 모든 걸 잊고 살고 싶어요. 그게 너의 소원이더냐? 네, 앞으로는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어요. 알겠다. 오지마! 우리 엄마! 싫은데? 영철, 조심해라. 저 녀석 유단자야. 까부수, 이 자식이 이게! 까불고 있어, 이 자식이군. 가요트 내 녀석은. 어서 넘기고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좋죠. 근데 너는 누구 닮아서 그리 술 잘 마시냐? 글쎄요, 누구 닮아서 술을 잘 먹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고스트 패밀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스트 패밀리 끝!